22년 5월 6일 뉴스포커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최강욱 식어든 떨지나 말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최강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이 말이죠, 자기들끼리 무슨 회의한다, 화상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했던 말 중에 아주 성희롱적인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아주 대단히 좀 저 부적절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을 한 걸 이제 성희롱적인 주장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왜냐하면 그 같이 참여하는 이제 그 뭐 보좌관들하고 그것도 의원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제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자기 화상을 안 연 모양이에요. 자기 화면을 안 여니까 거기 왜 그 의원 왜 안 여냐 이랬더니, 뭐 하고 있어 왜 안 여냐, 아니 저 얼굴이 못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 농담을 하오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숨어서 뭐뭐뭐 하느라고 그래? 숨어서 뭐뭐뭐 하느라고 그런데, 그게 아주 저기 뭐랄까 참 어린애들도 잘 안 하는 그런 성추행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에? 그랬으면 그런 말을 거기서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다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말 탁, 아, 내가 그때 정말 그 너무 막역한 사이에서 우리끼리 맨날 하던 농담인데 했다든지, 아니면 아니 내가 그 정말 생각 없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미안합니다든지 뭐 당장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꼬리발부터 내미는 거야. 아니라고, 나는 그런 말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라고, 잘못 들었다고 당신들이, 에? 잘못 듣고 곡해가지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고 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던 나를 완전히 나쁜 발음으로 만든다 이거다 아닙니까? 그 제일 악질이 그거예요. 나빴던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그 상황을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잘한 게 되고, 예? 그걸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것을 정정을 요구하고 했던 사람들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지. 최강욱 의원이 한 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쌍디귿, 예, 그게 들어가는 쌍디귿이 들어가는 그런 말을 해놓고는 쌍지읒 들어가는 말, 짤짤이라고 그랬다. 짤짤이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짤짤, 숨어서 짤짤이 하는 게, 짤짤이 가만 보니까 옛날에 그 웬 동전 가지고 이렇게 짤짤이 하는 거니. 그게 숨어서 하는 겁니까? 짤짤이? 근데 참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순간적으로 쌍디귿을, 쌍지읒으로, 쌍지읒으로, 아, 그렇게 저 머리를 쓴, 그런 거는 못된 데는 머리를 오히려 참 잘 쓴 거죠. 못된 머리는 잘 쓴 겁니다. 못된 머리만 발전한가 봐요. 발달한가 봐요. 쌍디귿이 들어가는 말이 어떻게 짤짤이가 됩니까? 그저 여성 그 보좌관들도 다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그냥 국회의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말이죠. 그 무시무시한 공직 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정치적 도덕성, 정치적 윤리성이 이 모양입니다. 해놓고는 안 했다고 빡빡 웃게 되고, 예? 그래놓고 이제 하도 저 뭐야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요, 이거 가만 놔두는 게 점점 더 심해지거든. 이게 공격이, 왜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저 뭐랄까 반작용도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그 민주당, 예? 홈페이지에 있는 그 이제 이 거기다 사과문을 게시를 했고 또 자기 SNS도 올렸는데,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희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으신 우리 당 보좌진님들께 사과드린다. 검찰개혁입법과 지방선거 승리에 전력을 쏟고 있는 당 지도부에도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 진작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잘못해놓고는 저 오히려 남한테 덮어씌우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사과합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인식 자체가 문제예요. 자기가 뭐 아무 저기 도저히 용인되지 못한 그런 잘못을, 과오를 저질러놓고도
자기들은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게, 사과 한마디로 국민들은 감지 덕지해야지,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사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들 사과는. 이 최강욱 이 사람 말이죠. 당연히 검수완박에 거기다 기를 수가 앞장섰죠. 그 법사위원 아닙니까? 이분이 공직기강 비서관 할 때 그때 말이죠. 예? 그 전에 이제 변호사 생활할 때 그랬지만 어쨌든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기소가 된 일이 있었어요. 세 건이 기소가 된 그 중 하나가 조국 전 장관 그 아들의 예? 이 로펌 거기 뭐 인터넷다는 그 허위 확인서 이걸 써준 게 걸렸죠. 그게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1심이 뭐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유죄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도 계속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해대고 말이죠. 대개 그 정도 되면 기소가 일단 되면 공직자는 특히 중요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결백을 이제 재판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게 그게 관례거든요. 이 사람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끝까지. 그 청와대 비서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를 기소한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그 검찰에서 윤석열 심지어 말이죠. 그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이 사람에 대한 그 기소 이 의견을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계속 묵살하고 있으니까 내 사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쿠데타적 기소라는 것 아닙니까? 쿠데타기. 세상에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 기소했다고 그게 쿠데타입니까? 이 기고만장한 사람들이야. 기고만장. 세상에 겁이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인데. 그런 것이었죠.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그 밑에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검사들에 대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그 검사들의 일을 그거 다른 검사한테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검찰청 법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이 왜 지시를 못합니까? 아니 검찰총장이 지검장한테 허락을 못 받고 이 지시를 했다고 그게 쿠데타입니까? 세상에. 그런데 이 최강욱 비서관 언론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사표를 안 내고 말이지 계속 버티고 있느냐 이런 비난을 예? 그렇게 들으면서도 자리 물러날 줄 몰랐던 사람이 3월 16일 작년 3월 16일 날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이제 30일 전에 그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공직 사퇴 시한이 30일 전이에요. 딱 맞춰보니 바로 그날이야. 딱 맞춰서 사퇴를 했지. 그래 놓고는 아 나는 출마하려는 게 아니야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린민주당 그 비례정당이죠. 거기도 거기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2번 받아가지고 당선됐죠.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국회의원 다 해요. 피고인 신분으로 예? 국회에 출마해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그때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 또 이 열린민주당 이런 당이 어떻게 공당이라 공적인 정치 예?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사조직이지. 저렇게 뻔뻔 수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예? 무슨 핑계를 못대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전부 덮으십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한테 덮으시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자신은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취지가 왜곡된 것 외국대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런 소리나 해대면서 말이죠. 예? 농담에 불과해. 농담은 그런 농담합니까? 국회의원쯤 돼가지고 보좌관들하고 있는 데서, 예? 그래 놓고
취지가 왜곡됐다. 무슨 취지가 어떻게 왜곡됩니까? 이 말한 뜻이 분명한데. 쌍디가 들어가는, 쌍디가 들어가는 그런 저 성희롱적 발언을 했는데 그게 무슨 취지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성 보좌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 4일날 최 의원은 쌍디귿이 아니라 쌍디귿이라는 해명을 했다. 심각한 성희롱 비위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말장난으로 응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명을 내고 했습니다. 화가 나죠. 우리가 그럼 우리 귀가 잘못됐다는 거야.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했으면 솔직히 사과를 못하냐 이런 말 아닙니까? 여성 보좌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사과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이렇게 여성 보좌관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빡빡 우게 되겠죠. 취지가 왜곡됐다고. 아니면 잘못 들었다고. 이렇게 천박한 농담이라 하고 말이죠. 예? 천박한 농담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이런 농담을 자기들끼리 했다는 얘기지. 참. 그러니까 이 당시 막강했던 조국 민정수석 휘하, 조국, 말하자면 조국 사단이에요. 그 중에 일원이지, 최강욱. 예. 근데, 쿠데타, 이런 말을 예사를 하고요. 이걸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재수 중장, 전 예비역 중장, 고 이재수 예비역 중장이죠. 이분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 11월 7일에,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 지냈던 이재수 예비역 중장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뭐 느닷없이 말이죠. 박근혜 시절 광화문 촛불 집회 이거 나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이 탄핵 문제가 나오고 했을 때, 기무사가, 예? 국군 기무사가 계엄령을 모의했다. 이런 혐의를 덮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말이죠. 예? 105일간에 걸쳐서 합동수사본부 만들어가지고, 합동수사단 만들어가지고, 105일간에 걸쳐서 90개 기관의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진을 뺀 거죠. 예. 이래놓고 뭐 검찰이 요새, 검수완박이 뭡니까? 검찰이 지나치게 인권 뭐 유린하고, 이 사람을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수 저 장군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진을 빼놓고, 아니, 이 영장실질심사 하는데 말이죠. 거기 왜 제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갑니까? 예? 망신을 죽이라 했어요. 국민적 망신을 죽이라 작정했지. 장군을 예비역 중장이에요. 장군 하나 키워내는데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모욕 주기를 했더니 가서 기각이 됐거든.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그 기각이 됐으면 뭐냐면 이재수 장군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말하자면 억울함이 좀 풀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욕감을 못 참아서 자살을 한 겁니다. 이런 모진 짓을 누가 했겠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죠. 그랬던 사람이, 남북은 뭐, 약, 그렇게든 이 쿠데타라든지 계엄령 그렇게 이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하고 관련해서는 이를 갈아왔죠, 지금까지. 기어이, 예, 검수완박을 해치운 것도 그 이유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심이 더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자기들은 못 견디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검찰에 대해서 감정을 말이죠. 예, 스스로 북돋아가면서, 이를 갈아가면서, 기어이 죽여놓을 것이다. 검찰 두고 보자. 지금 그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성공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예? 이 저 문재인 정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조금만 있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예? 그러면서도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 이용하기로는 아주 또, 예? 뭐냐면 자기들 필요할 때는 불러다 이용해 먹죠. 예? 파격적으로 발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신문들 파격적으로, 아, 우리 살아있는 이 권력도 말이지, 엄정하게 뭐 수사하라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윤석열, 예? 당시 검찰총장 막 격려하듯이 해놓고는 뒤로 돌아앉아가지고 감히 내 측근을 건드려? 내 원칙을 건드려? 이래가지고 윤 총장을 밀어냈잖아요. 밀어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뭐라 하냐면 배신자라고 그래요.
누가 배신자입니까? 국민의 신뢰에 대해서 누가 배신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최강욱 의원이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 뭐 결국은 이렇게 가가지고 의원직은 끝까지 다 수행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나온 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것이 계속 확정 판결까지 나면 자리를 내놓지만 그 선거 3심까지 다 나오려면 어느 세월에. 그래서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뭐 재판장이 갔다 아 나 오늘 회의가 있어서 좀 먼저 가야 된다 재판 나 도중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해대구만. 이런 예? 조그만 권세라도 있으면 이렇게 기고만장하는 이런 자세부터 고치십시오. 바로 이런 자세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 그걸 깨달아야 했죠. 예.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